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요약지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108페이지. 요약지 108페이지를 보고 문제 풀면서 볼까요? 이론을 문제 106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용어 정의를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정의가 2차 과목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물이 아니란 이야기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 대상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매매만 신고 대상이라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이 용어 정의가. 옛날에 임대차 신고는 없는데 임대차 신고는 따로 신설됐죠.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만 신고합니다. 토지임대차는 신고 안 해요. 이때 주택임대차라고 할 때 주택인지 아닌지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에.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따라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죠. 그 오피스텔 자금조달계획은 제출 안 한다고요. 자, 신고 대상물 이번에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2번은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아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지금 공공주택특별법 적용받는 것은 LH, SH, 경기도시개발공사, 요즘 GS라고 선전 많이 나온 것 같죠? 경기도시개발공사, 시흥도시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도 있어요. 저기 장현 그 능곡역 있는데 보면 시흥도시공사 있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거 기초지자체에서 분양을 합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 400세대 정도 지금 이 편한 세상 마크 달고 하죠. 군자동, 능곡동 일대에서 합니다. 내년에 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니까 싸겠죠. 일반 민영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법 X, 건축법상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건축법상 공급, 건축법 적용받는 거, 주택법 적용받는 거 몇 세대 기준이에요? 차이가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이죠.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 적용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입니다.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냐면 이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해서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 아파트 청약함을 약 30%가 부적격자로 나온대요. 이게 주택, 무주택이냐 계산할 때 지금은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죠. 주택 공급 규칙상은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의 도시및주관경영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예, 처음에 분양받았다면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신고 의무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옛날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하면 X고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토부에 두 명 왔는데 한 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라 그냥 혼자 해도 된다는 취지랍니다. 제출은 어쨌든 서식에는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LH, SH 이런 거는 전부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민영아파트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 분양계약 체결할 때 다 사인을 받았어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전부 다 신고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 신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분양자, 즉 분양받는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니까요 진짜 무섭더라고. 제가 집을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나타나더라고. 기록 있었던 거 소유했던 거 전부 다 나타나고 그 무주택 기간 뭐 이런 거 다 확인 가능해요. 본인이 청약하기 전에 미리 다 확인해 보면 되죠. 청약홈에 있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리는지 한번 당첨되고 나면 재당첨 제한은 투기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10년 동안 분양 못 받고요. 그런 지역이 아니라더라도 한번 당첨되면 5년 동안 1순위 당첨은 안 돼요. 그리고 무주택 3년 넘어야 돼요. 공공 분양 이런 데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그런 확인을 청약홈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한국부동산원. 그런 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부적격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만약 부적격자에 걸렸는데 당첨 안 된다고 하니까 부적격자라고 하니까 서류를 제출을 안 하면 일단 한번 당첨된 걸로 보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못해요. 그 부적격자라도 일단 서류 내야 돼요. 서류 내가지고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1년간만 청약 제한을 하죠. 한번 당첨된 걸로 인정되면 10년 동안 청약 못해요. 자, 신고 의무자인데요. 직거래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이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번 거부해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한 명이 이게 저도 옛날에 연수교육 하다 보니까 개업공개사 한 분이 와가지고 보통 이제 공동중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 공동중개를 하면 매도 측 매수 의뢰를 받은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도 작성하고요. 매도 측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행이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당연히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30일 안에 전자서명을 해야 돼요. 전자서명을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둘 다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걸로 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명 다 부과된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수교육을 갔더니만 거칠게 항의하더라고요. 나는 했는데 상대방이 서명 안 했는데 왜 나도 부과하냐 묻길래 나 공무원 아니고 그냥 강사거든요. 저한테 신경질 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처벌한다고.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생긴 거예요. 한 명이 안 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둘 다 처벌받는다고요. 단독으로 사유서 제출해가지고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모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세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데 중개 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합니까?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까?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한다고요.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합니다. 중개거래는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적시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전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적시는 우리 휴업 신고했다가 재개 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되죠.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적시라는 표현은. 나머지 다 지체 없이고요. 이게 2017년도에까지는 적시였는데 지금 지체 없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로 바꿨죠. 용어를.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옳은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1인이 한다고 했죠?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신고서 서식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되고요.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됩니다. 우리 해설에 1인이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 한 명이 해야 된다 돼 있는데 그 두 명 왔으면 숨어 있어야 되냐? 꼭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냥 한 명이 해도 된다는 취지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 이렇게 한 명이 해도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둘이 다 같이 가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게 유권 해석이고요. 어쨌든 신고서 서식에는 1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예,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해제 신고나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는. 근데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가 하도록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협회에서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한 거예요. 우리가 호구냐, 돈 주는 것도 없이 맨날 우리한테만 왜 의무 부과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서울에 뭐 강북구 어디 이런데 노원구 이런데는 지금 개업공개사가 해주는 걸로 MOU 체결했다. 구청하고 그 협회 지회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해준다고요. 그러면 주긴 해주던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는데 이러면 개업공개사가 또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가 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답 2번이고요. 3번은 매매 계약만 신고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고하러 가는데 신고관청에 내보여야지 시도지사한테 내보이러 또 시도까지 갈 필요 없겠죠? 신분증은 항상 내보여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본인 확인은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신분증 내보여야 됩니다. 대리인 그 신고하는 사람. 5번 개업공인계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계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이거 대리권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시스템상 곤란하기 때문에 본인만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그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도 전자문서는 안 되죠. 전자문서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대표 유형이 중요하고요. 211페이지 1번 문제 이것도 신선하네요. 이때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출판사 책 풀어봐도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저도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말은 안 했어요. 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말은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지금 오후에 제가 한 문제 가르쳐드리면 1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목적 이거 문제 내놨다고요. 공인중개사법 목적 내놨다고요.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시험에 8번이 나왔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암기 프린트 1번에 동그라미 2번, 이 법은, 여기서 이 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암기 프린트 1번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1페이지 1번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이게 뭐 좀 잘못됐네.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있는 거하고 말이 좀 안 맞죠? 부동산 거래 등의 똑같나?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똑같네요. 똑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기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난이도가 별표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의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들은 분은 이게 난이도 별표 3개죠.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계약은 기업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이죠? 물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했는데 임대차도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6월 1일부터 생겼죠. 상가 임대차니까 신고 의무 없죠? 토지 임대차도 신고 의무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고 이때 주택은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디귿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임대차 신고는 해야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은 전부 다 해야 되죠? 시골에 있는 군지역은 안 해도 됩니다. 군지역. 근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은 해야 됩니다. 수도권 감일억제권역이니까. 그 외에 비수도권 지역, 군지역은 안 한다고요. 군지역.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뭡니까? 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면 디귿 맞습니다. 리얼 택지에 대한 매매 계약 매매 신고는 다 해야 되죠. 택지든
주택이든 상가든 매매 계약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만 신고한다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생긴 게 40 미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지금 뭐 33평, 32평 뭐 30 이런 걸 분양하는 게 전부 84제곱미터로 분양하더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인데 85제곱미터로 분양하는 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허용 오차 때문에 그래요. 85제곱미터로 설계를 해가면 인허가 받을 수가 없다고요. 허용 오차가 있기 때문에. 미염 맞습니다. 매매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비협의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212페이지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건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답 5번이죠. 전부 다 해당되죠. 건축법은 아닙니다. 기업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번 X고요. 2번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임대차는 신고 안 하고 상가 임대차도 신고 안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일정 지역,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번 틀렸고 4번 전자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해서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본인만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4번 틀렸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오늘 행정벌 정리해서 했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다 500이고요. 100은 없습니다. 단 외국인 특례, 옛날부터 있던 외국인 특례의 경우 60일 이내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외국인 특례. 그 빼고는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신고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암기 프린터 13번. 암기 프린터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게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이게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또 비규제 지역인 경우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시흥은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일지구는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 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개사 인적 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5번이죠. 따라서 우리 암기 프린터 5번, 6번, 9번, 10번, 13번 요 다섯 개 암기를 하면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10번 금인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게 가장 안 중요합니다. 가장 안 중요한데 암기는 가장 쉽네요. 예, 시험에는 가장 10번이 가장 안 나옵니다. 권리 이전 내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의 9번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에 들어가죠. 동그라미 7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6번도 214페이지 6번도 지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답은 1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5번 6번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들어가죠. 그러나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도 아니고 실거래가격 신고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6번의 답 1번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8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문제 분리하기로 하고요. 7번 요건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틀린 거 했는데 5번 신고 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그 해설해 보니까 시도지사와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해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7번 시도의사 있다고요? 법 5조 3항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책이 잘못됐다고 한 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는데 옳은 것은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와 중개보수는 신고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똑같잖아요. 패턴이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암기 프린트 6번 그래서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0번 13번 이 다섯 개를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1번 틀렸고 2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공법상 이용제한 이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개업 공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해야 되죠. 주택임대차 신고와 해제신고는 거래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해줄 수도 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3번 따라서 틀렸고 4번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했죠. 및이라고 해서 틀렸고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시 도지사가 부과한다 했는데,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가 있는데 다섯 가지 있는데 전부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부과한다 했죠?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시도이사가 부과한다 했습니다.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9번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